자, 송대리. 예, 오늘 우리 집에서 우리 둘이 설라보네. 아, 한잔 하자고. 아니, 저 시간도 늦었고요. 저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유, 나도 오늘 송대리랑 특별하게 한잔 할 일이 있어서 그래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내가 술 어떻게 놔뒀더라 이걸. 아, 이거 참 가만히 있어 봐. 과장님, 저 생일이라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서프라이즈. 가야 되는 거야? 가야 되면 가야지 뭐. 조심해서 가. 아, 죄송합니다. 축하해. 왕꺼 좀 해. 과장님, 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. 그럴래? 예. 아, 가만. 아, 내가 저 퇴근길에 송대리 생일인 거 늦게 들었어. 그래야지 내 생일 선물도 준비 못했네 오늘. 어디 이거 이. 예, 안전하지 뭐 그냥. 괜찮습니다. 그래. 아, 사실 이거 답답해 보시네. 아유, 예. 아유, 답답하다 이거. 어, 내 편. 어, 내 어? 어, 내 편 예쁜데요? 그래? 예. 너 해? 아니야, 아니야. 아, 너 해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내 송대리 생일 선물도 못 준비하고 그래서 그래, 저기. 어, 이거 근데 비싸 보이는데요? 이거? 예. 어, 비싸. 이거 우리 장인어른이 장가 갈 때 여기 해가지고 프랑스 장인이 만든 건데 세계에 하나밖에 없나. 아유, 이걸 어떻게 제가. 아유, 송대리 해도 돼. 내 생일인데 챙겨주지도 못해서 그렇다니까, 저기. 이뻐? 응. 아니, 저기, 시간도 늦었는데, 저기, 응. 빨리 한잔 하시죠. 지금 몇 시나 됐지? 지금, 아, 제가 시계가 없어서요. 저는 너 해, 이거. 아이!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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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이걸. 야, 기가 막히네. 내 송대리 생일인데 해준 것도 없어서 그렇다니까. 어, 이거 저기 예물시계 같은데요? 이거? 예. 아, 예물시계야. 예물시계. 예물시계인데, 오늘부턴 병철이 시계야. 잘 편하게 차고 다녀. 편하게 알았지? 이걸 어떻게 야 이쁘다 아주. 야 근데 내 생일인데 오늘 우리 송대리랑 거 내가 어떻게 그 이거 뭐에다가 한 잔인 것 하나 이거 저 잡채 어때? 아이고. 아 생일이면 미역국 해야 아 갈비 어때 갈비? 아우 갈비 이 시간에 아 갈비 좋다 갈비 마누라한테 금방 해달라고. 아우 사모님은 편하게 있어. 아우 잠깐만 저기 여보 저기 갈비 좀 해줘. 정말 이가 잠다 깨게 왜 이래? 아유 자다 깼어? 아 미안해. 그 저 당신은 내가 재워줄 테니까 당신은 갈비 좀 재워줘. 지겨워. 왜? 이 시간에 무슨 갈비야? 갈비가 그렇게 먹고 싶냐? 아 누가 내가 먹고 싶대? 병철이가 먹고 싶대잖아. 병철이가 어? 매년 생일 때마다 갈비를 챙겨 먹었대잖아 병철이가.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. 어? 우리 이혼해. 그래 이혼하자. 어? 병철이가 해달라는 갈비 하나 때문에 이혼하자 그래. 어? 어 잘됐네. 병철이 생일날이 우리 이혼 기념일 하면 되겠네. 어? 참나 참 웃겨 하지. 아이 갈비 그게 뭐라고 그거. 아, 나가. 너 뭐 나 너 뭐 던졌어 나한테 지금. 아 내가 이런 걸 취향 같은 남편한테 던졌. 마누라가 주는 선물이야. 이게요? 야 너 생일이라고 이런 걸 다 챙겨. 색깔이 이쁘네. 아주 너 그냥 질투나. 갈비 안 해주기만 아니, 해봐. 난. 사모님 화 많이 나셨죠? 아니, 화나기는 이거 선물도 줬는데. 아 저기 힘인데? 저 어차피 갈비 못 먹어요. 왜 못 먹어? 저 다이어트 하느냐고요. 예. 다이어트? 아 살이 좀 빠진 거야? 어 그럼요. 이게 벨트 안 해도 이렇게 헐렁헐렁 하잖아요. 아 벨트를 안 하고 댕겨. 예. 너 해. 에이! 아니야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어떻게 들어? 아니 잘 어울리네. 이거 편하게 하고 다녀서 이게 다 세트로다가 저기. 아이고 내 생각 저기 생일인데 그거 준비 안 했네. 그 뭐지 이렇게 초 꽂아가지고 이렇게 탁. 아 케이크요. 금방 사가지고 올게. 아유, 아유. 어? 아유 지금 이 시간에 파는 데도 없어요. 케이크 파는 데도 없나? 예예 예, 아, 괜찮습니다. 아 케이크 하니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는 말이야 케이크가 없으니까 초코파이에다 초 딱 꽂아가지고 탁 하고 그랬어. 그치? 자네도 그랬나? 아 최고죠. 초코파이 금방 사 올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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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괜찮지요. 아 위험해요. 아유 편의점 금방 갔다 편하게 있어. 어? 아니 생일을 축하합니다. 아이 아이고 누가 왔어? 아 아버님. 아, 에이. 안녕하세요. 아, 누구? 아 저는 과장님 부하직원 송병철입니다. 성병철? 아니요 아버님 저기 어. 송이요 송송.
송송송. 아니요 아버지. 아 이름이 참 쉽네. 아니요 아버지. 아, 미안해 내 기가 어두워서. 아, 그래. 아 네, 아버지. 그래가지고. 예 죄송해요. 저 때문에 깨셨죠? 케이크. 아니요 아버지. 케이크 내가 챙겨줘. 생일이구나. 아니. 어른이 챙겨줘야 돼. 아니, 케이크는 저기 과장님이 사러 가셨어요. 샴페인. 아유 사. 샴페인 내가 그것만 가지고 올게. 아니요. 아 잠깐만. 잠깐 있어봐. 예 어머님 있잖아. 예. 내가 올해 아흔 둘이야. 그 얘기를 왜 편하게 있어. 아니 내가 챙겨줘야지. 아버님. 아왜 냄새. 냄새. 아이 맨홀에 빠졌어. 아이 맨홀에 빠졌어. 아유 요리 날이. 야 그래도 내가 딱 빠지는데 팔을 딱 해서 딱 잡아놔. 아 순발력이. 아 근데 바지는 놓쳤어. 아까 벨트를 나중에 줄 걸. 야 그래도 내가 바지는 놓쳤어도 예. 여 초코파이는 안 놓쳤다. 아 이거 왜? 어 냄새. 어. 야 뭔 냄새가 나 이걸. 아 드시지 마세요. 야 요거 싹 닦아 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오늘 생일 축하도. 아 한 잔 하자. 어. 야 아주. 아유. 아니 이게 다. 하이 이건 막는다고 막았는데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시 가지고 올게. 아니야 그냥 들어가서 푹 쉬세요. 폭죽? 아니야 폭죽이요. 그거 신나게 해야지 생일 잔치는 신나게 해야 돼. 폭죽 금방 다 가져올게. 알았지? 아버지 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병철이 저기 심심하지 않게 생일 축하 노래 좀 부르고 계세요. 잘 없네. 편하게 있어 아버지랑. 생일 축하. 아 이런 거 하지 마. 이런 거 하지 마. 아 이런 거 하지 마. 아 진짜 불편해.